한반도 평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두개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를 위한 특별한 결혼식이 마련됐습니다. 용인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교계 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이념 갈등과 정쟁을 내려놓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4.27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롯해 기독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화창한 봄날 도심 한가운데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가슴 뭉클한 결혼식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축하를 보냈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과 쪽방 생활을 하던 김성우, 김진희 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지난해 2월 서울역 쪽방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날 그 남편이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친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자주 교회를 찾아갔던 게 저희 만남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신부 김진희 씨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지만 정부 지원과 공공근로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에게 결혼식은 언감생심,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부부의 사연이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을 통해 알려지자 도움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서울마당에서 전시회를 열던 한 회사가 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내주고 드레스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웨딩업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결혼식 우리가 해줄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었고. 화창한 봄날, 부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성우, 김진희 부부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며 이제는 둘이 함께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엔 윤호균 목사와 소광성 목사, 조동욱 목사 등 용인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윤호균 목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며 오늘 모인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동욱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 회복을 얻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깨끗한 6.13 지방선거를 위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용인 지역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와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단의 교회입니다.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와 배우 김정화 씨 부부가 최근 3개월 동안 출연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내를 관찰하며 아내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남편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유은성, 김정화 부부는 방송을 통해 달달한 러브스토리와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 유은성 전도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이 부부의 일상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활발한 예배 사역을 펼치고 있는 어노인팅이 찬송가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4년 만에 찬송가 3집을 발매한 어노인팅은 교회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찬송가로 다양한 세대가 같이 예배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2012년부터 찬송가를 편곡해왔습니다. 이번 3집 앨범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따라가며 등 12곡의 찬송가가 수록됐는데요.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믿음과 멜로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노인팅은 그동안 수없이 불러온 찬송가지만 그 안에 담긴 보석 같은 고백을 통해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맛깔나는 음식과 형형색색의 패션 아이템, 흥겨운 음악까지 주님의 교회가 마련한 봄 사랑 나눔 바자회 현장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매년 두 차례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요. 거리를 지나던 이웃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춰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준비한 미니 콘서트도 즐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3차 총회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습니다. 복음의 능력, 온누리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복음화율이 저조한 아시아권 나라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이영훈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계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09년 제24차 총회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전 총회장은 목사 자격의 심사와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으며 국가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은 국가헌법이 보장한 종교분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판례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전산 서버를 복구하고 학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신대원도 수업 재개에 합의하고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교수 50여 명은 비상교수회의를 열고 더 이상 원우들이 수업 거부로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염려와 함께 수업이 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출석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도자 교육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좌는 신학적 접근에서부터 대처 방안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과 대처 방안,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심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등 총 8개 강좌로 장신대 홍인종 교수,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은 목사, 숭실대 최유진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강좌는 통합총회 사이버교육원에 접속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